네. 그래서 내가 춘기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세요. 네. 네, 좀 들어주세요. 형과 막내 라이브이기 때문에 막 라이브 좀 들어주세요.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또 브이라이브 또 오랜만에 키죠.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켰는데도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키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오늘 알바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동영과 콘서트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잠깐 이렇게 여러분 만나려고 켰거든요. 네. 지금 리허설하러 가고 있잖아요. 깜짝 라이브 좋아요. 오늘 노래 몇 곡 하는지 스포해달라고 하시네. 오늘 열 곡 하나? 충기야. 충기야 꼭 열 곡 해라. 충기야.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충기 혼자 여섯 곡 한대. 오늘 글쎄요. 오늘 짧게 네. 그렇게 막 짧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스케줄 가고 싶어요. 아 지금 가고 있다고 오고 계신다고. 또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고 또 못 오시는 분들 계시나 봐요. 네, 공부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오랜만입니다. 오늘 예쁘네.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브이라이브 언제만 잘 켰지? 그때도 스케줄 끝나고서 잠깐 켰어요. 강호 씨 어디였죠? 강호 씨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손이 짝짝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하. 아 오늘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은데 오후쯤에 이제 저녁쯤에 좀 추울 것 같아요. 충기 씨 질문 있습니다. 네. 폴 매카트니 닮으셨는데 어땠습니까? 아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맞죠? 요즘 제 날짜 감각이 네, 없어서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그래도 날씨 좋아서 다행이에요.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미안할 게 없죠. 연결이 왜 불안정하죠. 전혀 미안하실 게 아니고 또 시간이 되면은 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다 드셨어요? 이제 점심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리허설 거기 정동영과 콘서트장 도착해서 그때 먹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먹었고 가서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먹던가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기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너무 안전생겨서 저한테 하신 거죠?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는데 How are you? Good. 꿀대장님 한번 쓱 보여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한번 쓱 보여드릴까요? 꿀대장님 아 너무 이건 사기잖아. 잠시만요. 꿀 대장님이 약간 무방비 상태신데요. 아니 메이크업까지 하고 하는데 무방비 상태라 그러면 말이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꿀 대장님 슬쩍
사실 입맛 없어서 점심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오빠들 보니까 기운이 좀 난다고. 다행이다. 아, 점심 다행이네. 점심 꼭 먹어야죠. 터미널이라 조금입니다. 아, 오늘 강산 오빠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 저기 터 원래 맏형과 막내 라이브인데. 어, 네. 그래도 아, 이러시면 강사님도 강사님이래. 강사님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아, 터널이라서 터널 나가면 지나가 보여드릴게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게요. 이거 키니까 저녁 같다. 자, 강사님 갑니다. 설정샷.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자, 내 눈을 바라봐. 아, 터널이 굉장히 기네요. 그냥 나 오늘 개인 라이브 해야겠다. 혹시 오늘 정동영과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겉옷 같은 것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덥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죠. 가을인 것 같아요. 초가을. 근데 가을 이게 여름과 겨울의 이 사이가 너무 이제 짧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프네요. 어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버스. 그 어제 날씨가 더운데 춥다 해야 되나? 약간 추운데 약간 땀이 좀 나더라고요. 돌아보지 말아라. 추우면 오빠가 겉옷 벗어주냐고? 저 이거밖에 안 입었는데. 저 이거밖에 안 입어. 충기 거 벗어드릴게요. 아, 제가요? 팬들한테요? 팬분들한테요? 당연히 벗어드려야죠. 오. 요즘 날씨가 맘대로야. 오빠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고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 돼요. 독감 주사? 네. 맞고 인증하실 거죠? 뭐 어떻게 인증해요? 그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진로표. 인증하실 거죠? 독감 주사도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나? 고래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도 아프다고요?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독감에 걸리신 건가? 뭐지? 아프면 안 돼요. 독감 3가 4가 두 개 좀 못 마실 것 같아요. 3가 4가요? 뭐가 있나요? 아, 4가가 좋아요. 아,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예, 예. 4가. 아, 3가는 공짜고 4가는 이제. 그러면 충기는 연예인이니까 4가 맞아야지. 제가 감기가 잘 걸려서 한 5가 정도. 5가. 집가. 근데 그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서 곧 도착할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3가 4가 저 처음 들어봤어요. 3가 4가. 아, 3가보다 더 아프시다고 3가가. 아, 더 아프고 그런 게 있구나. 4가가 제일 아프다. 5가는 어때요? 귀동이들 오늘 잘해요. 귀동이가 뭐였죠? 그 핫도그 TV 이런 거. 귀동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그 둘리에서. 귀동이 아니야 그거는? 귀동이에요? 점심 메뉴 추천받아 봐요. 아, 점심 메뉴 어떤 거 추천해? 오늘 저희 점심 뭐 먹을까요? 대광이 입술 어때요? 저 부족할 것 같은데. 아, 네,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저거 소량이어서 뭘 하지?
점심 추천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 기동이가 아니라 희동이었어요. 돈가스요? 아, 희동이. 저 어제 돈가스 먹었어요.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찌개. 아, 희동이 아니냐고요? 기동이는 누구죠, 그러면? 기동이는 그 핫도그 팀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문디둥씨. 기동이가 누구죠? 기동. 뭔가 이렇게. 둘리가 사는 그 아버지. 희동이 아버지 누구죠? 희동이 아버지요? 희동이 아버지 이름 뭐죠? 희동이 아버지? 그분이 기동인가? 길동. 아, 제가 희동이랑 길동이랑 섞어서 헷갈린 것 같아. 점심은 추우니까 찜닭? 찜닭이나 우동. 아, 좋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찜닭. 찜닭에 우동. 네, 찜닭을 저희 저번에 먹었잖아요. 서울 뮤직페스트. 혼자 드셨잖아요. 충기가 그때 찜닭 헌터였습니다. 찜닭 헌터. 기철이랑 헷갈린 거 아니냐고요? 그냥 다 섞어서 헷갈린 거 같아요. 고길동이랑 기철이랑 희동이랑 귀동이. 귀동이는 귀엽고 귀한 애기들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보이스 보컬을 보면 배부를 것 같아요. 그 저희 그 같이 하는 방송 맞죠? 너무 강호 혼자 하네. 준기야 너가 들어. 내가 들라니까 자기가 안 튼데. 아, 제가 그 팔이 너무 아파서. 아, 저번에 거의 한 시간 동안 들어서. 나오지 마. 나 나랑 할 때 좀 고생했어. 다음 날에 알베겼어요. 와, 고래다. 오, 고래. 저기 고래 있어요. 저거 고래. 고래 아니야? 네, 고래예요. 고래. 저희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또 조만간 또 하면 되니까. 그쵸. 오늘 이렇게 깜짝 잠깐 이렇게 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브이라이브 통해서 여러분 만나려고 킨 거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동영과 콘서트 많이 많이 와주시고 또 집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희 콘서트 재밌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좀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올바이.